안녕하세요. 풍문라디오 신지은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동아리는 풍문여고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우리 고전 연구반입니다. 우리 고전 연구반 친구들이 열심히 라디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도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 고전 연구반입니다. 2010년을 시작하여 올해 5기를 맞이하는 우리 고전 연구반 동아리의 가장 대표적 활동은 바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논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며 동아리 친구들과도 서로 수정해주며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완성한 논문은 논문집이 출판되고 학년 말에는 우리 고전 연구반 학술 발표회를 실시합니다. 또한 올해 저희가 독서 토론의 시간을 가질 도서는 이희 선생님의 성악 집요로 선정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활동, 언어예절 캠페인, 노숙인을 위한 물품 전달 활동을 계획했으며 고전번역원, 청년관 유인, 한국사 박물관 등 지역사회 연계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전 연구반 친구들이 또 다른 인터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구반 활동을 통해서 고전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싶고 저 자신에 대해 탐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전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속성, 역사, 문화 등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 또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같이 결합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제가 우리 고전 연구반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논문을 쓴다는 그런 과제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과제로만 느껴졌었는데, 제가 저의 품에 대해 조사하며 그 품의 과거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점점 매력적이고, 저 품에 제가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연구반은 우리 고전의 먹과 맛을 연구하는 학술 동아리입니다. 우리 고전 연구반의 50을 강릉고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전 연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전 연구반 양념 김희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전 연구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